2주차다. 같은 방을 쓰고 있는 동생이 퇴사를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사업부에 속해 있는 형님 한 분도 퇴사를 결정했다. 내가 직접 본 상황이지만 어떤 신입사원은 본인 부주의로 인해서 본인 정강이가 좀 크게 다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의료진이 간단한 얘기를 했다. 마음이 안 좋다. 확실히 이 대기업이라고 해서 완전한 안전하다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다. 어떻게 해서든 부주의로 인해서 이 사고는 생길 수 있고 사람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나 역시 이 손등에 화상을 가볍게 입었다. 지금은 거의 아물었지만 이렇게 하나 두 군데. 지금 출근 2주차여서 본격적으로 잔업과 특근에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나 같은 경우는 8시에 출근이지만 사실상 7시에 출근을 해서 출근을 하는 분위기라 7시에 출근을 해서 17시 반에 정규 퇴근이지만 이제 잔업을 거의 무조건 하는 분위기라 8시 반에, 그러니까 20시 반에 퇴근을 한다. 집에 들어오면 9시. 씻고, 자고, 다시 7시까지 출근. 다시 그면 20시 반에 퇴근. 쉽지 않다. 이런 것들이 아마 사람들이 퇴사를 한 이유인 것 같다. 2주차 영상은 여기까지.